그래갖고 요거만 잘 써도 괜찮고 요 상태에서 또 비행도 돼요. 이 상태에 위로 올리면은 고도가 올라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좀 뒤로 하면은 뒤로도 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네. 운동을 같이 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미니3를 구매하시고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보셨다고 해갖고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쓸 테니까 좀 낮지 않게 저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네. 볼때 소리는 나지만 드론이다 그 정도만 하지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조용히 조심히 비행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우연히 어떻게 할 기회가 있어서 3종 자격증을 작년에 땄어요. 아, 진짜요? 가성 여기 가서. 근데 진짜요? 3종을 따니까 6시간 교육이긴 한데 네, 맞아요. 이게 단체로 해서 그냥 행정상 6시간만 됐지 제가 제대로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죠. 토의를 사가지고 했는데 이게 토의는 너무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2월 13일 날 일종 합격했어요. 일종이요? 예. 아, 그쪽이 일을 하실 거예요? 하시나요? 아니요. 서로 나눈 얘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넣어봤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가장 많이 쓰거든요. 네. 드론이라는 게 우선 화면 녹화를 끄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화면 녹화 바로 위에 영상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그좀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쓱 올리시면 퀵샷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퀵샷을 사용하시면은 요게 설명인데 설명은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거 누르시면 작아져요. 그리고 피사체 스캔이 기본적으로 켜져요. 그래갖고 사람인지 찬지 그런 게 확인이 되거든요. 더하기 눌러서 사람을 잡아주고 그렇게 네모 하시는 게 원래 맞지만 퀵샷은 이렇게 사람을 찍어줘요. 알아서 더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잡혔잖아요. 여기서 거리를 30m라고 돼 있는 걸 누르셔서 좀 멀게 누르시고 옆으로 쑥 밀어서 120m가 제일 높거든요. 120m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요 접는 거 위로 오케이. 한번더 다시. 잘안 눌린 거예요. 접었고요. 스타트 누르시면은 시작이 3, 2, 1 되고 녹화가 되면서 제가 멀어져요. 한번 누르시고 2, 1 녹화되면은 이제 소론 들어줘야 돼요. 빨리.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게 드론이. 봤어요, 이거. 외국에서 그 여행지 가서 찍는 이게 거. 드론이라고 요게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효과가 좋아요. 딱 보시면은 엄청 멀리 가면서 여기를 다 찍어줘요. 와우. 그리고 퀵샷의 좋은 점이 이 끝나면은 돌아와요. 날린 장소로 자기가 알아서. 복귀 중. 복귀 중. 이때는 녹화는 안 되는 거예요. 복귀 중일 때. 네. 이때 움직이거나 복귀 중을 누르거나 그러면 제자리에 딱 멈춰요. 그렇지만 복귀를 시키는 게 편하죠. 어차피 날아간 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네. 거니까. 이렇게 복귀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퀵샷은 지금처럼 그냥 한 번씩 눌러보면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드론이고 헬릭스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더 알려드릴 게 딱히 없어요. 왜 그러면 여기 퀵샷 드론이 위치 그거를 눌러보시고 위아래로 요쪽 거. 거기 위아래로 바꿔갖고 옵션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헬릭스 뭐 아스트로이드 그래가지고. 예, 부메랑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누르면 되는 거라 넓은 곳에서 꼭 그것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거보다 더 자주 쓰이는 거. 우선 바닥을 눌렀고 취소를 해주시고요. 바닥. 아무 바닥이나. 취소가 됐고요. 여기 그 퀵샷 메뉴를 눌러서 그냥 동영상으로 가주세요. 위로 올리시면 동영상. 예. 그 상태에서 우선 녹화를 누르고. 박수 한번 치고. 우선 네모나게 해서 아까 전에 액티브 트랙 하듯이 잡으시면 돼요. 네모나게. 우선 이게 느려서 한번 하고 나면 좀 이따 해야 되고, 지금 사람으로 잡았어요. 사람 모양이 되면. 그래가지고, 스포트라이트. 이때부터는 그냥 이동하시면은, 드론은 가만히 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드론은 가만히 있으니까 위험하지가 않아요. 드론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만 쳐다보는 거라, 내가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거나, 뭐 웬만해갖고 뛰어도 놓치진 않아요. 너무 멀어지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나를 바라봐줘요. 서서.
이게 기본적으로 네모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의 트레이스 모드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트레이스 모드 고를 누르면 고를 누르면 지금부터는 얘가 좀 AI가 적용이 돼서 자기가 알아서 좀 위아래도 가고 좀 가까이도 가고 그러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 거리를 뒀잖아요. 네. 이 정도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조금씩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가면은 얘가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정면으로 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면으로 가면은 앞모습을 찍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보자. 옆으로 옆으로 가면은 옆모습도 찍어주다가 얘가 뒤로 가요. 원래는 이렇게 빨리도 안 가고 좀 늦게 갈 때도 있는데 아무튼 뒤로 가고 쫓아오는 영상을 해주고 이때 조종기가 조종이 돼요. 빠르게는 안 되지만 그래갖고 고도 낮춰보시고 고도를 쭉 내리고 있어보세요. 반응이 즉각은 안 되지만 천천히 돼요. 느리게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이동하면은 또 이동이 되고 그 나름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제가 사이에 껴가지고 저로 잡았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이게 트레이스고 네. 평행이라는 거는 스탑 누르시고요. 조금 위로 올릴게요. 평행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액티브 트랙에 이번엔 평행 옆에 있잖아요. 그걸 누르고 고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장애물 회피 불가라고 우선 알려주잖아요. 네, 네. 얘는 저기에 딱 고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쫓아오는 게 아니라 늘 저기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앞으로 가시면 뒤로 가겠군요. 나만큼 얘는 거리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딱 저기서만 고도가 10m면 10m 그리고 거리가 20m면 20m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그냥 저 자리에서 늘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평행 모드. 평행에서 그러면 이게 스로틀을 올려도 돼요? 예, 이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바라보는 거는 나를 계속 잡고 있으니까 좀 편해져요. 대신에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고 좀 네. 평활도가 들어간 것처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갖고 평행 모드는 여러 가지 활용성이 진짜 좋은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부딪힐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지금 네. 사람을 잡았지만 네. 뭐 만약에 이런 건물로 하죠. 네. 취소를 하시고 취소를 하는 건 여기 X나 여기 H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취소가 됐고요. 저 건물 위까지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 보세요. 요 정도면 됐고요. 다 올라왔잖아요. 네. 여기에서 한 바퀴를 돌아요. 옆으로 해가지고 내 높이에서 부딪힐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쭉 돌아요. 그냥 여기를 네모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 꼭대기를 조금 오케이 그렇게 잡았고요. 건물을 찍을 때 이렇게 손해를 많이 해요. 네. 이거를 잡아놓고 비행을 하시면 되게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왼쪽으로 옆으로 돌면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보죠. 이렇게 쓱 하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정말로 좋아서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 돼요. 미니3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네모를 잡았던 게 네. 인물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형상을 못 알아보니까 네. 나는 여기를 찍겠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곳은 여기다. 그 상태가 되고 계속 비행하셔도 부드럽게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근데 옆으로만 갈까요? 스로틀 올리지 말고? 올려도 상관없고 내리지만 않으면 되죠. 지금 봤을 때 여기보다 높은 건 없었으니까 지금 요거를 하셨잖아요. 네. 요거를 그대로 네. 반대쪽으로 갈 건데 네. 이거를 풀고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아, 요거 H 눌러갖고 풀고 여기를 바라보고 돌 거거든요. 네. 그거 배우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몸은 옆으로 가고 고개가 내려오고. 옆으로 살짝 돌려주고 몸은 옆으로 가고 몸은 옆으로 가고 고개를 살짝 돌려주고 오 잘하시네요. 조금 더 더 해야 돼요. 더
되게 잘하시네. 1점 자격증 역시.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놀랬습니다. 원래 이게 되게 흔들흔들하고 가운데를 못 잡거든요. 근데 되게 잘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잘 네. 모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리턴 톰 하시면 됩니다. 누르고 계시면 꾹 누르고 있어야 되죠. 예. 꾹 누르고 계시면 이제 놔도 돼요? 예. 띡띡 소리 나기 시작하면 놓으시면 돼요. 거리 예, 예. 0까지 왔고요. 네. 이제 고도 154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직각으로. 네. 이때 보시려면은 각도를 내리면은 아래를 볼 수가 있어요. 개를 내리시던지 또 직각으로 아니면 내리는 거 요거 요 버튼 요 버튼 요 버튼 아. C1 이러면 90도 아래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가시죠. 와.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P1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두 바퀴 진짜 열심히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액티브 트랙 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좀만 쉬어요. 아휴, 아 힘들어. 아 근데 10km나 달리세요? 어떻게 그렇게나 달리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퀵샷 종류별로 하나씩 찍죠. 오늘은 운동하러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컨텐츠까지 만들게 됐어요. 정중앙으로 하죠.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으니까. 보험도 들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하던 대로 오픈 채팅방에서 보고 들어야 돼요. 신년날이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퀵샷 종류별로 하나씩 다 해보시죠. 요거 눌러서 퀵샷. 퀵샷. 지금 해가 저쪽이잖아요. 네. 이쪽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론이. 퀵샷이니까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한번 누르시고요. 네, 잠깐. 아, 올리지 말고요. 오히려 내려오는 게 더 좋아요. 아, 가까이 오고 내려오는 게. 가까이 오고 내려오고, 여기서? 더하기를 누르시고. 더하기를 누르고. 조금 느려요. 그래갖고 좀 기다리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올 수 있으면 앞으로 와보세요. 전진. 앞으로 하면은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못 와요. 한번 조금 더 전진해 보세요. 어차피 못 와요. 더 이상 안 오죠. 오나요? 리턴 톰 된다.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 갈고죠. 배터리가 없어갖고 리턴 톰이 뜨면은 웬만하면 리턴 톰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아서 갈 텐데. 가죠. 아, 시동 안 걸고 그냥 이걸로 이동을 누르고. 누르고 있다가 완성됐어요.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1m 정도, 1.5m, 1m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자동 이륙.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퀵샷 하시려고 했던 거 네. 마저 해보죠. 퀵샷. 퀵샷. 사진 말고 퀵샷. 어, 드론이부터. 드론이 사람 잡고요. 그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더하게 누르셔도 되고 충분히 가깝고 낮아요. 이때 네. 거리만 이 120m? 네, 그렇게 120으로 되어 있고 스타트 누르시면은 얘는 이제 슥 이렇게 평범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뒤로 쭉 가기 때문에 그리고 후방 센서도 작동을 해요. 그래서 벽 같은 데 부딪히면은 있으면은 멈추긴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매빅처럼 멀리서부터 보진 않고 가까이 와야지 보더라고요. 쟤는. 근데 아까는 120m 했을 때 높이 갔는데 좀 위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멀리 갔다. 다 끝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올 때도 센서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보려면 요거 보시면 돼요. 그 위성 옆에 안테나 가운데 그 와이파이 모양 두 개 있잖아요. 그게 센서였군요. 예, 그게 센서. 빨간색이 되면은 센서가 불가능 안 하는 거고 하얀색이 되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돌아오는데도 앞을 보고 오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좀 회피를 하고 오릅니다.
퀵샷 다음 거 한번 해보시죠. 다음 거. 누르시고 이번엔 로켓인데 로켓을 위로 가는 거. 예, 위로 가는 거. 로켓을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부터는 로켓이 된 거고요. 바닥 눌러서 화면 지우시고 예. 로켓으로 지금 돼 있고요. 네. 이제 우리를 봐야죠. 네. 근데 요 내려오다 말 때 계속 내리고 있으면 착륙을 합니다. 아, 계속 내리고 있으면. 네. 네, 여기에서 됐고 이제는 체크하시고요. 그러고 로켓을 보내고 얘도 네. 80m로 최고예요. 눌러서 아. 80m까지 늘 최고로 하시는 게 좀 편해요. 네. 80. 그래서 고를 하시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시죠. 걸어가도 네모가 잡혀있기 때문에 나를 보려고 얘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로켓만의 그 감성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변화가 있죠. 예. 됐습니다. 이제 놓친 거야. 그래갖고 여기를 바라보고 끝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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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너무 멀어서. 네, 그러면 이제 끝나면 아까 이륙한 장소로 다시 돌아와요, 얘가. 사실 퀵샷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영상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 퀵샷만으로 다 네네. 찍고 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프로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액티브 트랙하고 네. 네모 박스 해놓고 이렇게 네. 부드럽게 비행한 거 네. 그거는 프로만 가능한 거. 프로 이상급. 다음 거 찍으러 가자. 와, 엄청 빨리 오느라고 기체가 막 흔들렸어요. 우와. 우와, 제자리로 왔어요. 네. 다음 퀵샷 한번 해보시죠. 퀵샷은 모두 다 조금씩 이동해도 바라봐 줍니다. 그 다음 서클. 서클. 말 그대로 서클. 이게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거. 왜 그럼 옆으로 도는 거니까. 센서 없으니까. 네, 예, 센서가 없으니까. 지금은 되게 가운데고 넓잖아요. 손님, 네. 사람들도 없고. 네. 돌리시면 돼요. 지금 바닥이 가까워서. 바닥이 가까워서 그래요. 바닥이 너무 가까워. 빨간색이야. 좀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제는 한번 해보세요. 나를 잡고 고개를 좀 내리면 좋아요. 고개를 좀 내리고 이렇게 왼쪽이 내리고 됐고 더하기를 눌러서 잡고 그다음에 돌려주시면은 서클 할 때도 이동해도 바라봐요. 어느 정도는 왜 또 가다 말았어? 예. 장애물 또 감지됐대. 서클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장애물을 감지로 떴나 봐요. 좀 더 위로 가보세요. 조금 더 위로. 지금 바닥에 떠서 그러는데. 네, 노란색. 노란색이 안 뜰 때까지 올라가 보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좀 뒤로 가셔야 되겠다. 좀 뒤로. 됐습니다. 그 정도 돼서 서클을 돌려버리시면 POI랑 서클이랑 확실히 다르구나. 얘는 작고 한 바퀴를 돌죠. 근데 얘는 속도 조절이 안 돼요. POI는 속도 조절이 되고 좀 변칙이 가능한데 그럼 얘가 돌아가고 있을 때 멈추고 싶으면 얘 조작하면 조작해도 아니라. 되고 요거 눌러도 되고 아, H 네. 퀵샷은 모두 다 그냥 내가 움직이는 순간에 정지가 돼요. 돌아올 때도 내가 움직이면 정지가 되고 H나 서클까지 했고 그 다음 헬릭스. 헬릭스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를 바라보면 돼요. 드론이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여기 우리 앞으로 가까이 와도 돼요. 얘는 그리고 퀵샷 사용하실 때 얼굴 표정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오시는 게 좋아요. 내려오시고 얘는 위로 올라가면서 도는 거라 괜찮을 거예요. 아. 헬릭스는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서 요 위에 가가지고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쪽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갖고 헬릭스 나를 누르고 그러면 알아서 중앙으로 오니까 누르시면 되고요. 중앙으로 왔고 요것도 제일 높게 하시는 게 좋아요. 서클은 조절이 할 수가 없었는데 얘는 높이 조절이 되니까 120이 제일 높고요. 시작 누르시면
높게 올라가면서 놀아요. 올라가면서 헬릭스는. 저는 헬릭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얘도 옆으로 도는 거라 여기 센서가 몇 켜져 있지? 헬릭스인데? 들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측면 비행은 센서가 빨간색으로 되는데 헬릭스도 많이 부딪히는 드론 중에 하나예요. 되게 높게 올라가. 반경이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볼 때는 좋아요. 와. 근데 측면 센서가 없는데 있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좀 넓은 데에서 비행을 하셔야죠. 꼭. 꼭 넓은 데에서 그렇게 하셔야죠. 소중한 시간 저한테 너무 다 쓰셔서 제가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저 이거 영상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지. 네, 끝나면 이제 앞으로 오죠. 그래서 저쪽에서 끝나는 거라 이쪽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시작하는 쪽. 아, 올 땐 직진으로 오네요. 네. 이때는 녹화도 안 되는 거라 이렇게 가고 정확히 한 바퀴를 도는데 네. 커다랗게 도는 거죠. 네. 커다랗게. 여기까지 됐고 다음은 부메랑이잖아요. 부메랑. 네. 얘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보여주는 곳을 같이 보여줄 때 좋아요. 아까 전에는 네. 내가 이쪽에 보고 있었는데 네. 이쪽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부메랑은 내가 바라보는 곳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앞에서 한번 날려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거를? 그럼 돌려서? 아니요 아니요, 여기 그 우리를 바라보게 우리를 요 앞으로 바라보게. 가까이. 왜 그러면 늘 가까이에서 표정이 보이는 게 좋아요. 퀴샷 하실 때 잠깐만. 표정이 이거. 보여야 돼요. 더 내려올까요? 네. 여기 표정 안 보이잖아요. 네. 아, 표정. 그 정도까지는 가까이 오셔야지. 하시다 보면 지금보다 아마 요 앞에까지 오게 할 거예요.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그래갖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얘도 거리 그런 거 없어요. 얘랑 이렇게 거리 있는 만큼 그만큼 더 뒤로 가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 만큼 더 멀리 가는 거고. 얘도 바닥이 가까워서 그런가? 노란색이고. 그런가 봐요. 좀 더 위로 올라가셔야 되겠네. 옆으로 도는 게 강화됐나 봐요. 예전에는 그냥 돌았거든요. 그런데 강화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노란색이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다음에다 된다. 되네요. 그래가지고 얘가 뒤로 간 다음에 쭉 빠져줘요. 그래갖고 내가 보는 쪽을 같이 보여줘요. 쭉 빠져서 내가 바라보는 쪽 여기 보여줄 때 좋아요. 부메랑. 네. 그리고 다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헬릭스보다는 헬릭스가 좀 긴 롤러코스터라고 하면 얘는 되게 짧은 네, 롤러코스터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아스트로이드. 이게 소행선인데 그냥 누르시고 시작 누르시면은 제가 알아서 드론 일을 하고 위로 올라가서 사진 찍어갖고 하나의 구체로 만들어줘요. 해보시면 이제 완성품을 보면 알아요. 맨 처음에 드론 위로 가다가 로켓으로 올라가서 동영상에서 우선 녹화를 눌러주시고요. 네모 박스 하셔서 잡고 사람을 인식했고 POI 누르시고요. POI는 측면 비행이 안 된다고 네. 센서는 켜져 있네요. 얘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갖고 시작을 POI를 누르고 고까지 누르시면 고까지 누르시면 지금부터 돌아요. 얘는 속도 조절이 돼요. 그리고 피사체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셔도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이동하셔도 따라오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영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POI가. 그래갖고 POI도 굉장히 자주 쓰고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옵션이죠. POI 하실 때 오히려 느리게 하는 게 더 맛이 있더라고요. 느리게 하는 게. 속도 조절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 그 하얀 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은
그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느리게 되게 느리게 된 거예요. 되게 느리게. 어느 속도든 어느 쪽이든 거기 센터가 제일 느린 거고 끝으로 하면은 빠른 거고 누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아예 빠르게 해버려요. 그러면 느낌이 오죠. 놓으면은 훅 돌죠. 오. 이렇게 빠르게 돌아버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멋있긴 한데 좀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갖고 제일 느리게 가운데에 딱 맞춰보세요 한번. 아예 가운데까지 되는 느낌으로 아예 안 움직이는 것처럼. 네, 거기가 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고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그냥 가시면은 쫓아오면서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그런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OI 느리게 하는 게 POI 느리게 예,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팁. 운동할 때도 사실 네. 여기를 뛰어다닌다면 POI 걸고 뛰어다녀도 괜찮죠. 네네네. 네, 네. 다만 부딪히는 게 있으면 네, 그냥 네, 부딪힙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주요 기능. 감사합니다. 18분 남았네요. 지금은 센스가 작동 안 된다고 떴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해보실 거 있으면 더 해보셔도 돼요. 이제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하다가 안 되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요, 처음 해봐서 뭐 유튜브 본 거 그냥 다 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천천히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영상이 가만히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좋고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손으로 착륙하는 거 그것까지만 알죠? 손으로 착륙하는 네. 거? 우선 취소하시고요. 얘를 최대한 가까이 데리고 와보세요. 취소는 X나 H. 그러면 지금 스포트라이트고 한 번 더 눌렀고 H 취소. 자, 다 취소했고요. 네. 이제는 가장 좋은 게 내 눈높이까지 여기 내 손에 했을 때 여기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셔야 돼요. 네. 가까이 오고 내려오고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닥이 고르지 않을 때가 네. 많아요. 이륙은 네. 다르잖아요. 이륙은 네. 내가 좋은 자리에 놓을 수가 있는데 착륙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손높이까지 내려보세요. 가까이 왔으면. 지금부터는 내가 갈 거예요. 내가 갈 거예요. 내가 가서 우선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을. 손을 넣으면은 얘가 바닥이 가까운지 알고 올라가요. 올라갈 때 스틱을 내리면은 왼손으로 스틱을 내리면은 착륙을 시도해요. 착륙할 때는 센서가 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이 좀 움직여도 상관없는데 내려올 때까지 얘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 내려오고요. 네. 여기에서 제가 한번 하고 한번 하시면 돼요. 네. 손을 올리고 올라갈 때 올라갔어도 상관없고 내리고 있으면은 이때는 손이 움직여도 돼요. 이때는. 이때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거만 하시면 돼요. 네네네. 예. 우와. 그래갖고 이륙하고 한번 더 해보세요. 이륙은 진짜 괜찮아요. 내가 좋은 데 놓으면 되니까. 근데 착륙은 달라요. 그래갖고 조금 더 올리시고 내 손 높이면 되니까 이 정도면 됐죠. 그래갖고 한 손으로 잡으시고 얘를 내릴 수 있게 한 손으로 잘 잡으시고요. 손 내리고 올라갔어요. 이제 쭉 내리고 있어요. 끝까지 내리셔야 돼요. 끝까지. 이제 살짝 잡으시면 돼요. 잡아요. 예. 가만히 있어요. 멈출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우. 저 이거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핸드렌즈. 요거는 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오. 완전 좋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운동하실 분 여기 남양체육공원에 오시면 되고요.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완전 좋았어요. 이거 제일 하고 싶었어요. 오늘 네. 소원 이룬 날.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